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암 말기 환자들 있잖아요. 정말 저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분들도 이런 무속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아, 가능하지. 그럼 안 하면 어떻게 우리 무당은 먹고 사냐? 그게 나 혼자만이 무당이 잘나서가 아니라 무당이 네. 의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당과 그 사례자하고 같이. 힘을 서로가 동조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령님한테 매달려야죠.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의사도 지병 못 고쳐. 지금 남 고쳐줘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의사도 자기 병은 모르지. 그거를 맞춰주는 게 무당이고 우리 신령이야. 천지신명님이 맞춰주지. 그런 사례자도 저도 있었어요. 몇 년 전 얘긴데 거동을 아예 못해. 근데 우리 신도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제 점을 보니까 조상점을 보다 보니까 산신을 우버리더라고. 조상을 이렇게 이장을 하면서 산을 건드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살치기로 아픈 거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 맹신이 아주 그 사람이 와야 되는 사항이야. 네.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나를 잡았는데 계속 한 세 번을 딜레이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안 오고 구슬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 본인 당사자가 있는 구슬이었고 그래서 그 구슬하고 좋아졌어요.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몸이 불편해도 우리 집까지 와서 신령님한테 감사하다고. 자기는 죽은 시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걸을 수 있으니까 자기도 감동을 먹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나는 이렇게만 해준 거는 당연하죠. 그 뒤로부터는 교회를 안 다녀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그런 것도 무릎 빙의 같은 거 뭐 네, 이런 것도 그렇죠. 허약하고 약하니까 귀신들이 잠재해 있으니까 네. 이 귀신한테 휘달리는 것도 정말 이게 미치는 그렇죠. 거라고. 네. 의사들이 정신병원에 가잖아. 그러면 우울증 약 주잖아. 네. 심각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거는 이 조상의 문제가 있거든. 무당이 고치잖아. 의사가 못 고치는 거 무당이 고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무당들이 정말 기적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할 때 희망감을 갖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고 치유 방법을 가지고 나만의 또 비법으로 저만이 또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보면 우리가 가묘를 쓰고 막 여러 개가 있죠. 굳이 그렇게 합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